헝그리 샤크 바로 갑시다. 아, 나 잘못 눌렀다. 맞다, 내 빅데디 사야 되는데. 아, 빅데디 사야 되는데 이 깜빡했다. 용사님 캠 사이즈 좀 늘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 빅데디 사야 되는데. 어, 병진이 좀, 얼른 말이요. 어, 야, 야, 병진이, 어, 예, 병진이를 좀 지켜줍시다, 여러분. 아, 됐다. 이제 뭔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아, 네, GTA 했어요, 오늘. 오늘 암살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 사이즈를 안 맞춰가지고. 나왔죠? 다들 싸우지 말아요. 종료하고, 빅데디 바로 구매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얘 딱 10레벨, 메갈로돈 10레벨까지 찍었어요. 빅데디는 15만원입니다. 15만원에, 보시면은, 물기 12,500원, 속도 12,500원, 부스트 12,500원. 이렇게 가격을 하고 있어요. 매우 비싼 녀석이죠. 이 녀석은 매우 험한 놈입니다. 다룰 때 살살 다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템을 몇 개 장착해 줍시다. 제트팩을 일단 달아두고, 제트팩은 기본적으로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 이 친구 아 좀 데코 좀 하고 할까요? 이 친구는 코수염 있으면 뭐, 아니다, 안대 있으면 뭔가 멋있지 않을까? 안대 한번 달아볼까요? 이야, 와, 15만원짜리에요, 15만원. 어, 잠깐만, 외알 안경 이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오, 와, 목걸이도 하나 해볼까요? 어, 잠깐만, 개목걸이? 아니야. 지금 여기에는 왠지 나비 넥타이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비 넥타이 하나, 나비 넥타이 괜찮아. 오, 지금 좀 좋아요. 나비 넥타이 디자인 괜찮고, 반지? 아, 반지는, 아유, 다이아네. 아, 다이아 쓸까? 아, 참읍시다. 참고, 딴 것도 뭐 찾아봅시다. 모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런 모습에는, 뭔가, 엉클쌤 모자. 멋지다. 나비넥타이 보여요. 요 밑에 보면 쪼매나게. 지금 60원, 지금 90 다이아가 있는데 90 다이아는 어디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걸이는 뭐 아까 전에 요거 나비넥타이 했으니까 바로 시작합시다. 출동. 토끼기 괜찮은데. 아니야. 토끼기는 좀 그래. 디자인 자체가 애초에 나비넥타이에 안경 요 하나를 딱 있는 거 뭔가 신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기는 넣어뒀어요. 양코드는 이제 아까 전에 했어요. 오, 좀 선정적인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옛날 고대 시절에 있던 굉장히 포악한 아이죠. 자, 이렇게 막 입안에 막 에일리언처럼 이제 약간 좀 선정적인, 약간 좀 보기가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아, 내 보기 뭐 같다 그러면은, 아, 조용히 다음에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죄송해요. 얘 자체가 좀 징그러워. 양코는 아까 전에 통솔력을 다 써서 양해 부탁드려요. 혀가 굵어. 혀가 정말 굵어요. 스트랜디드 딥은 마지막에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미션부터 얻으러 갈까요? 자, 미션부터 얻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위치에 미션부터 다 얻고 게임을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요 끝쪽에 가시면은 여기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또동! 신규 미션. 자, 요 끝쪽이에요. 자, 첫 번째 미션 먹었죠? 다음 미션 또 먹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미션 어디였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 맞다. 아, 다음 미션 위치 거기였어요. 거기. 어디였더라? 자, 아, 맞다. 이 빅데디는 큰아빠. 우리 큰아빠는 이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부수는 거네. 부수는 거. 혓바닥으로 부수는 거네. 맞아요. 캠피베스가 있는 위치에도 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 퀘스트 하나 먹으러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 근데 난 솔직히 빅데디랑 메갈로돈이랑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캠피베스가 있는 곳, 우리 제작자 있는 곳. 반갑습니다. 빅데디는 최대 배수, 골든러시가 되면은 배수가 10배, 그냥 기본 10배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것도 혀로 막 쏵쏵 이를 부숴요. 혀로 부숩니다. 굳이 몸통으로 안 부숴도 돼요. 빅데디가 좀 편하긴 편하지.
근데 덩치가 너무 커서 돌 때문에 못 지나가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번거롭긴 번거로워. 어, 용사님 킹크랩 잡아봐요. 빅데디로는 킹크랩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 얘 뭐야 뭐야 이거. 무슨 거망지. 자, 그리고 빅데디 또 퀘스트 하나 또 더 찾아볼까요? 좀 하늘에 보시면은 퀘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늘 꼭대기에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어디지? 이쯤인가? 아닌데? 더 가야 되나? 자, 미션을 먹으러. 이쯤 있어야 되는데? 아이, 뭐니, 너? 너 뭐니? 잠깐, 뭐, 봤죠? 방금 정중앙 여기에 퀘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 먹었죠? 초록색 올드나? 먹은 거? 아, 안 뜨네. 이야. 희귀새 20마리 먹기. 자. 오, 나이스. 퀘스트 많이 먹었다. 그리고 퀘스트 하나 또 어디 봤더라? 제가 총 찾은 게 4개였는데, 다른 건 퀘스트 어딘지 모르겠어. 어. 빅데디 vs 빅데디 보여주세요. 저도 빅데디 한번 씹어 먹으러 가볼까요? 왠지 거기도 미션 하나 있을 것 같아. 뉘앙스가 나. 근데 뭔가 플레이어 쪽에 빅데디가 좀 더 센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플레이어 빅데디가 좀 더 강해. 먼저 물면 심하이 장띠거든. 오, 자, 참치 한번 싹 먹어주고. 야, 입에 뭐 소용돌이처럼 들어온대요? 쏴. 자, 아래쪽으로 깊숙이 갑시다. 오,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아래쪽도. 제가 또 퀘스트 위치를 전부 다 못 찾았기 때문에 다른 퀘스트도 찾으러. 우리 퀘스트 총 9개 찾으러 다녀봅시다. 자, 퀘스트 떠나, 산말리. 하, 너무 힘들다. 아, 여기 퀘스트 있을 것 같았는데, 없네요. 이쪽이 아닌가? 다른 데인가? 아, 왠지 여기 밑바닥에 있을 것 같아. 저 안에 들어가면은, 빅데디가 있거든요? 빅데디가 있는데, 그쪽 바닥에 왠지 있을 것 같아. 딱 느낌이 안 나. 날아올라, 저 높이, 아유, 맞다. 이거 이럴 때 부르면 안 되는데. 밑에 없나? 미션 없네요. 괜히 왔네. 빅데디 여기 있네. 아이고,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유, 건강식 부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디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단단한 피부를 지니고 있었죠. 아유, 지금 너무 배가 부르다. 밥 좀 먹겠습니다. 아, 우와구 아, 맛있습니다. 부드사군요. 쏵. 야, 근데 상상력도 좋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먹을까? 진짜 얘는 혓바닥 이래 길까? 체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저 폭탄도 먹을 수 있었어요. 메갈로돈이었으면 골로 갔어요. 자, 요 밑에도 뭐 미션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가면서. 자, 밑바닥을 살펴봐야 돼요. 조개는 다 바닥에 있습니다. 뭐 아까 전처럼 하늘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때까지는 전부 다 바닥에 있었는데. 어, 여기다. 오! 나이스. 미션. 미션은 트리가 있는 곳 바로 옆에 미션이 있어요. 좋다. 그 다음 또 혹시나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찾아보면서 갑시다. 총 8개의 퀘스트가 있는데 지금 많이 먹었어요. 약간 좀 징그러우니까 다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얘 자체가 그냥 징그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란다. 물고기이긴 한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마음은 여리고 착한 아이예요. 어, 비록 이렇게 겉모습은 못생겼지만 마음은 여리고 착한 아이입니다. 잡사! 다 먹어요. 못 먹는 거 없습니다. 얘는 안 가리고 다 먹어요. 매우 무럭무럭 성장한 아이요. 어, 크게 될 아이다.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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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헬리콥터 하나 잡사. 아이고 헬리콥터 자꾸 날개로 튕긴다 이거 또. 애가 튕기네. 애가 자꾸 튕기네 이거. 아이 열이 고착해서 산채로 잡아먹나요? 맞아요. 애가 익혀서 먹는 방법을 몰라요. 애가 너무 착해. 고통을 최소화시켜주고 있어요. 구워서 잡아먹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이고요. 뭔가 여기 안착을 하긴 했는데 지금 그냥 남은 퀘스트 또 네 개는 또 어디 있지? 남은 퀘스트 네 개를 일단 열심히 찾아봅시다. 남은 퀘스트 네 개 어디 있을까? 여기 안 한번 뛰어보고. 로봇 장난감 먹었어요. 자, 뚜루롱 또로롱 또롱 똥똥똥. 어? 뭐지? 강철. 어? 여러분 건강 치아의 건강을 위해 철분 섭취. 정신 나간 것 같아. 병진아 왜 그러니 자꾸. 네, 크죠. 이게 빅데디라고 굉장한 상어예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미지의 생물 철분. 아우 나 요즘 이가 안 좋은가 봐. 자 보자. 안쪽. 잠시만요. 어디 요즘에 슬슬 퀘스트 하나 나올 때 됐는데 여기 없나? 근데 이거 좀처럼 레벨 15을 안 하려고 그러네요. 이거 15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뭐고 이거? 이거 뭐 어디서 꼴떡이가 내한테 치기를 그냥 보내줬으면 되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들어봤어요. 없네. 혹시나가 역시나다. 아유 이 체력발 따른다 이거. 아유 좋아서 메갈로돈이다. 똥똥똥똥똥똥똥. 저를 키운 거예요. 네 키운 거예요. 중요한 건 얘가 레벨이 1이란 거. 레벨이 1이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작은 상태예요. 나중에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겁니다. 어때요? 무섭죠? 그나저나 퀘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인가? 아이고 에이, 아이 냄새야. 아이 누구 이 뭔 냄새고 이거. 아이고 철분 섭취. 유유 뭐 있나? 아이 별거 없네요. 별거 없고. 저 아래쪽에 또 뭐 있을라나? 이제 피 없다. 샤락샤락 어 태엽 로봇. 아 얘도 없네. 지금 제가 찾는 게 퀘스트인데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소리 좀 줄여드릴게요. 마이크 소리 줄인 방법 매우 간단해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 됐죠? 편질 안 했어요. 직접 녹아다 띄워서 키운 겁니다. 우와 화다. 방금 내 피부 다 갈렸잖아. 너 때문에 지금 내 피부 다 갈린다 지금. 나 먹자. 너 헬리콥터 들어와. 큰일났다 죽겠다. 뭐든 먹어 다 먹어. 됐어. 뭐 좀 먹으니까 뭔가 든든하지 않네요. 더 먹어야 돼. 부족하다. 자꾸 먹어. 그래, 먹고 싶은 것을 먹어. 여 아래쪽에 있을까? 아, 영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 아래쪽인가? 왜 비지가 않지? 이 미션이 안 보여가지고 늘 좀 골치 아프네요. 근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체력이 너무 없다. 아, 간다. 아이고, 갔다, 이거. 하. 시간이 10분 지나서 좀 체력이, 아, 빨리 따른다. 이거 다들 너무 마음이 아프다. 100만점. 아싸! 좋다! 여러분, 광고 하나 보고 가시죠. 와, 아, 이번에 요새 모두의 경영이라고 새로 게임 나왔던데, 이거 재밌나요? 요새 다 모두 붙이는 것 같아. 요새 왜 다 모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죄송해요. 그 원래 제가 죄송합니다. 네 원래 그래요. 아 경험치 72% 채웠다. 이제 네 개의 퀘스트를 더 찾아야 돼. 네 개의 퀘스트를 더 찾아야 돼. 그나저나 또 네 개를 어디서 찾지? 아 이거 찾는 것도 일이네.
잠시만요. 지금 하나, 둘, 셋. 하, 네 개 찾아야 되네. 아무리 봐도 네 개네. 여기 안쪽을 한번 디벼봅시다. 여기 안쪽을 한번 디벼봅시다. 용사님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일부러 저는 리액션이 없어요. 왜냐면 또 괜히 그것도 하게 되면은 또 저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안 하는 게 차라리 좀 더 뭔가, 그래요. 오히려 주지 말라고 이래 안 하는데 이게 또 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전 게임에 집중하겠습니다. 밑에 없네? 여기 위에 있나? 이게 있을 법한데, 이게 이상하게 퀘스트가 요쯤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네요, 퀘스트가. 비야, 뭐, 하든가 말든가, 지금. 하, 이거 참못 살겠네, 사람이, 이거. 요 구석탱이 없었죠? 요 구석탱이 없었고. 이게 나중에 레벨업 돼서 커지면은, 구석구석 못 가가지고 더 먹기 힘들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요 사이. 겨우 끼, 야, 낀다, 이거, 낀다. 이게 잘못하면 낀다, 이거. 살이 말쪄가지고, 애가 생각이로 좀 꿀빵하네. 바닥 한번 슬슬 훑어봅시다. 바닥에도 없네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 제 눈이 나쁜 거 아니죠? 야, 진짜 없네? 아무리 봐도 없네요. 없는 건 없는 거니까. 딴데또 가봐야겠다, 커지면 끼어가지고 앞으로 가질 못해. 아, 네, 저긴 줄 알았네. 하, 제발. 자, 우리 퀘스트야. 요 뭔가 공허한 공간. 퀘스트가 없네요. 완전 비었어. 완전 뻥 비었어. 한쪽을 좀더 가볼까? 밑에 쪽 바라보면서. 없어요. 없어. 왜 없지? 참 곤란하네. 왜 없을까? 이쯤 되면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양심상 하나라도 내 같아도 하나 던져주겠다, 이거. 이거 헝그리샤크라고 모바일 게임이에요. 다들 한번 해봐요. 무료 게임인데 괜찮아요. 퀄리티도 좋고. 자, 인형 하나 먹고. 아, 여도 없네. 여는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까 여긴 들어갔었죠? 저쪽 올라가 볼까? 여기 한번 올라가 보죠. 지금도 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레벨업 하면 그때 커져요. 레벨업 하면 그때 부피가 커져가지고. 지금은 부피가 안 커지. 에이, 뭐야, 이 상어이 쬐깐한 애들이 지금 나를 지금 농락해. 건방지게. 용사님 방송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만큼. 오! 나이스! 퀘스트 발견. 자, 여기 딱 여기가 아귀 동굴. 여기가 아귀 동굴이에요. 여기 아귀 정말 많습니다. 아귀 집. 여기 아귀 집인데 여기에 이제 또 퀘스트 하나 있었네요. 자, 여기서 또 퀘스트. 혹시나 또 하나 더 있을까봐. 혹시나 원 플러스 원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자, 혹여나 하는 마음에 들여봤는데 역시나 없네요. 딴데 가도록 해요. 아, 좋다. 지금 퀘스트 벌써 5개 찾았다. 이제 조금만 더 찾으면 됩니다. 뭐야 이거? 오늘부터 레벨업 된 거죠? 오늘 샀어요. 방금 샀어요. 방금 구매해서 방금 하는 겁니다. 요도 지금 좀 뉘앙스 나는데? 여기는 없네. 저 위에 저그 계집인데 그 꽃계집. 아, 꽃계집 맞나요 여기? 아, 꽃게이지 많네요. 지금 피가 없어. 지금 피가 없어. 지금 피가 없다. 아, 뭐라도 주워 모아야 돼요. 뭐라도 주워 모아야 돼. 그렇다. 저 작살 맞으면 저 홍콩 갑니다. 저 작살 맞으면 홍콩 가기 때문에. 자, 일단 하늘에서 배좀 채우고.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좋았어. 빠른 잠수. 이 사람들이 또 영양가가 있어요. 사람이 영양가가 많아. 아유. 젠피쉬라고 보석 주는 그런 착한 아이입니다. 아유, 없네. 용사님 롤안 하시나요? 가끔 해요. 여기도 없고. 올라가 볼까요? 여긴가? 요쯤? 딱 오나? 오나요? 아유, 없네. 여기 위에 한번 가보죠. 또 해변가에. 어떻게래 해변가. 아니, 나도 혹시나 해변가에 있을까 해서 했는데 있었어. 나이스. 지금 세 개, 넷, 하나. 지금 퀘스트 두개 남았어요. 두 개만 더 찾으면 된다. 와, 폰으로 게임 방송 어떻게 찍어요?
USB로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쉽죠? 저는 캡처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자, 철부만 하나 먹어줍시다. 아니, 미사일도 튕겨내네. 애초에 미사일이 안 먹히네요. 와, 쩐다. 아유,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미션 또 없나? 미션 또 찾아야 돼. 한참 찾아야 돼요, 지금. 어, 이거 왔던 길인 거. 맞죠? 이거 왔던 길 맞죠? 꽃게집이 있나? 꽃게집이 없을 것 같아. 저번에 제가 그 영문판으로도 얘를 샀거든요? 샀는데, 오, 레벨업 했다. 아, 레벨업 해서 지금 덩치 조금 커졌어요. 커진 건가? 커진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요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영상님 혹시 롤링네임이 박변진 영상인가요? 맞습니다. 이 캐릭은 빅데디라고,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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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들어와. 때려봐봐. 한번 해봐. 오, 자식이고. 뛰어봐. 아이고. 밑에 뭐, 미션 없나? 미션 없나? 아, 미션 없네요? 미션이 그냥 없네. 미션이 그냥 없네요, 여긴. 아산이 미션이 아예 없네, 그냥. 이 미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런, 얘 말고 좀 작은 애로 와야 쉽게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아이고. 어, 잡아버렸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여기. 뭐 좀 찾아볼까요? 뭐 구석구석 샅샅이 한번 뒤져봅시다. 먼 개가 저리 금 슈퍼개. 그래서 이 동굴 안에 있는 보스 몹이죠. 헝그리 샤크 안에 있는 유일한 보스 몹 같은 그런 존재. 근데 없다. 저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나갑시다. 여기는 볼일 끝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또 이 큰 애로 잡았네. 이 큰 애로 잡기가 더 힘들거든요. 아, 여러분, 맞아요. 유튜브에 가시면 훨씬 더 재밌는 영상하고 이런 게 많은데, 아유, 체력이 다 됐네, 이거. 아, 어떡하지? 계속 합시다. 뭐, 다이아 하나쯤 쓰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다이아 하나는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혹시나 게임에서 막혔다가 뭔가 좀 너무 아쉬운 상황일 때 다이아 하나를 쓰세요. 이쪽, 위쪽도 한번 싹 가봅시다. 위쪽이 슬슬 하나 나올 것 같아. 좀 뭔가 냄새가 나요. 여기서 뭔가, 딱, 왔다. 어이, 뭐야. 없나? 아, 없네, 이거. 아유. 아유, 완전 헛발받네. 헛짚었어. 야, 이거. 여기 하나쯤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네요. 뭐지? 나머지 하늘에 다 있나? 혹시 하늘에 나머지 두 개가 있나? 요 다음 이제 한번 하늘 좀 날아다녀 볼까요? 여기도 없고. 오늘 양코했어요. 폭탄 하나, 이거, 얘는 폭탄 큰 거 다 먹습니다. 큰 애로는 두 방인가 세 방만에 잡혀요. 큰 애가 힘이 세잖아요. 그렇구나. 한글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영문판하고 한글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 굶주렸을 때는 먹어야 돼. 오, 배 먹어, 배 먹어, 배 먹어. 배는 건강이 좋습니다. 뭐가 건강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건강이 좋아 보이게 생겼어요. 아, 이거 없다, 없다. 저기가 아무리 잘 먹었다,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보자. 여기는 거의 다 뒤진 것 같은데? 딴 데도 다 뒤진 것 같은데? 없지, 왜? 한글판도 공짜예요.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 그냥. 그리고 뭐, 혹시나 보다가 살짝 고개를 보셨다 싶으신 분들은 다들 좀 한마디씩. 팁을 좀 알려주시 바랍니다. 아, 위치를 좀 알려주시 바래요. 미치가 안 돼, 이거? 눈 씻고 차이보다 안 보여요. 내가 눈이 안 좋나? 너무 빨리 지나갔죠? 어이구, 뭐야, 뭔가 부딪혔다.
팟캐스트가 지도에 표시된 게 있는데 그건 돈이 들어요. 아깝잖아. 직접 그냥 깨는 게 낫지. 어. 비지가.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이게 아무리 차가 안 보인다. 이거. 그래도 끈기기 차를 봅시다. 딱 두 개 남았는데. 다시 다 둘러봐야 되나? 여기부터 다시 한번 둘러보죠. 빅데이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빅데이 다음에 한글판은 아직 상어가 안 나왔지만 외국 영어판에는 이미 상어가 나왔어요. 빅데이 다음 상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상어가 존재하고 있죠. 사이즈는 작은데, 어? 잠깐만, 방금 뭐예요? 아니, 방금 뭐야? 방금 쪼매난 헬리콥터가, 오! 깜짝 놀랐네. 방금 쪼매난 헬리콥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건 헝그리 샤크라고, 대학살 게임입니다. 너무 잔인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들 연령 생각하셔가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상어는 이렇게 매우 강력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부탁드려요. 이건가? 이거 왠지 이거 좀 깊숙이 파인데, 이거 왠지 좀 느낌이 나고 있어. 위쪽부터 한번 뒤져볼까요? 맞다. 아니네. 아, 틀렸네. 왔던 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쪽 아래 있을까? 아이, 없네, 없어. 완전히 비었네. 완전히 빈방이네, 빈방. 아. 아무리 봐도 비었네. 아, 다시 봐도 비었네. 헝그리 샤크라고 잔인한 대학살 잔인 무도한 게임이에요. 자, 이쪽에 또 캐스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스르륵. 오, 뭐야? 방금 빅데디 먹었어요. 방금 걔가 빅데디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야, 철부터 섭취해주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철분은 건강에 좋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나죠. 야, 없다. 눈 씻고 잡아도 안 빈다 이거. 자, 여기 중간 부분은 이렇게 제가 안 살펴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대충 살펴보고 왔어요 여기를. 여기를 살짝 안 볼까? 아, 없네. 없어. 완전히 뻥 비었네요. 이마에 비를 수가 없다. 야, 완전히 비었다. 지금 빅데디 몇 마리 먹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먹었는데? 체력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빨리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바닥바닥 해야 돼. 혹시 뭐 퀘스트 뜨는데도 조건 같은 게 있나, 이게? 왜 이렇게 퀘스트가 안 보이지? 퀘스트 없고. 참 어렵습니다. 야, 이거 뭐 따르는 속도가 이거 뭐 계속 맞는 수준인데 이거? 체력이 진짜 매우 빨리 따르네요. 죽었다. 아유, 상어한테 물려 죽었다, 이거. 야, 이거 퀘스트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야, 두 개 찾기가 힘드네. 특수상어는 뭐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갈로돈 아니고 빅데디라는 상어예요. 올 레벨 1업 했네. 괜찮다. 다음에 퀘스트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 남았는데 다음에 무조건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다 찾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빅데디 완전 지금 신사 스타일 쩐다.